그것조차도 분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아. 그거였네요. 네, 그렇죠. 네. 그 토요일 제 얼굴 아시죠? 네. 스님 얼굴 뵙고 나니까 좀 많이 편해졌고, 네. 네, 많이 편해졌어요. 네. 그때 이후로 그거 좀 묻고, 스님 그 동영상 중에 금강경, 네, 그거 계속 보고 있는데, 예. 보고 있는데, 스님이 이야기하신 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게 결부가 돼가지고, 모 스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게 걸렸다 해야 되나? 뭐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네, 그런 게 걸려가지고, 이거 뭐지? 해가지고, 쫓아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전 같이 그렇게 막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편하지는 않는 느낌이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걸리지 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완전한가는 그 문장 자체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몇번 묻다 보니까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장 자체는 실체가 없는데, 내가 왜 걸려 넘어가지?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걸리지? 해보니까, 완전하다는 그 단어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왜 걸리지? 단어를 바꿔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대로, 나다. 지금 이대로 나다. 그 문장은 안 걸립니다.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대로 여여하다. 그 문장도 안 걸려요. 지금 이대로가 다다. 그 문장도 안 걸리는데,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그 순간 걸려버려요. 그럼 왜 걸리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문장으로 하지 말고 그냥 글자로 해볼까? 지, 금, 이, 대, 로, 완, 전, 하, 다. 안 걸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만 되면 무조건 걸려.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 두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문장 자체는 어떤 문장이든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문장 걸리고 어떤 문장은 왜안 걸리는지, 그거 하나. 그 하나씩 다음에, 하십니다. 하나씩. 예. 그 그러니까, 문장의 뜻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완전이라는 뜻 때문에. 뜻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실체가 없다는 거는 내도 인정을 하는데, 네. 실체가 없다는 건 아는데, 실체가 없는데 왜 걸리는 건지. 그거는 이제 생각 분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실체가 없는데 왜 걸리냐. 네. 이거는 지금 분별로 생각하시는 거고, 호로록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지금 법우님 나름대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그 개념에 걸린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완전하냐라든가 그 완전이라는 것의 개념, 그뜻 때문에 말의 뜻. 그다음에 네. 아, 잠깐만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하든 지금 이래도 이대로 불완전하다 하든 그러면은 지금 이래 이대로 불완전하다 하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에는 걸립니까? 네,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념에 걸린 거죠. 완전이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지금 예, 예. 다시 실체가 없다는 것도요. 지금 네. 말씀으로 보자면 실체가 없다는 말을 따라간 거고 완전하다는 말을 따라간 거죠. 아. 실체가 없다도 지금 자기가 생각으로 이해로 들어간 거죠. 네. 그것조차도 분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아. 그거였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모님이 이번에 3일간 정말 악착같이 참고해서 탁 벗어나는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막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하셨을 건데 지금은 아 하고 웃으시잖아요. 네. 그죠? 이제 생각을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다 하는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생각할 거다 하고 하는데 불편하지 전혀 않죠. 불편함이 네, 없습니다. 그게 그냥 걸리지 않는다. 무에 걸리지 네. 않는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넘어갔고요. 해결됐고. 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진짜로 지금 이대로 완전한가? 진짜로 완전한가? 이거는 앞에 질문이 하고 조금 다른 성격인데, 이거는 소화가 안 되는 건또 왜입니까? 진짜로 완전한가라고 했을 때, 스님이 머리 굴리지 말고, 바로바로 톡톡톡 해놨겠는데, 바로바로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것도 첫 번째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것 같지, 예. 진짜로 완전한가 하니까 또 조금 이것도 속은 거예요? 이제 본인이 보셔야 돼요. 제가 속았다 하는 건 별로 힘이 없어요. 자기가 보세요. 자기가 진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속은 건가 봐요. 진짜로 완전 그 말에 걸린 거 아닙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예, 그렇죠? 다 풀려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어지려고 하니 예. 네. 아무것도 아니죠. 풀어지고 보니. 예, 그냥. 궁금함만 있었고, 네. 궁금함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분별은 일어나는데,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진 않았고, 왜 그럴까, 진짜일까, 그런 궁금함만 있었어요. 그것만 예. 그 위력이 있는 말들 많습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이렇게 말했죠. 네.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했습니다. 그 말이 쉽지. 아, 우리 위력이 있는 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가 나타나면 좋아, 부처를 죽이고 이 말은 그래도 좀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그래 그 말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 부모가 나타나면 부모를 죽이고 이게 더 와닿죠. 왜 부모가 우리하고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막 네, 예. 부처나 조사는 좋아, 뭐 죽인다 쳐. 부모도 죽이라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죠? 네, 그건 예, 납득이 잘안 되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부모 이거 말이잖아요. 부모. 그 그렇죠. 몸뚱아리를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죠? 네, 그렇죠. 마음에 그 분별심이 생겼을 때 그건 와버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주는 위력이 부모가 나타나면 부모를 죽여라. 이러면 그 그렇죠. 부모 죽여라. 그 개념에 탁 갇혀가지고 뭐 몸을 죽인다 이런 게 상상이 되니까 어떻게 그러냐 막 이렇게 들고 말의 위력이 전부 말의 위력입니다. 전부 다 완전하다는 말에 딱 걸려버리듯이
그 말의 위력. 그게 이제 그쵸.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개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제 고정관념이죠. 네. 고정관념 갖고 있으니까 고정관념에 덜컥 걸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하다. 진짜로. 진짜로. 네. 진짜로 그런가. 진짜에서 걸리는 맞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그래서 뭐 좀 한 예로 그 경허선사 네. 있죠. 경허선사의 뭐 괴각 행위라고 하죠. 그 좀 그 선을 벗어난 우리 도덕적인 개념을 벗어난 도덕적인 기준을 벗어난 행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허선사가 옛날에. 예. 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 또 도라 그게 도인이라서 그렇다 하는 사람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그 물론 그분의 실제로 마음의 공부의 안목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덕적으로 그 이 우리 선 기준에 위배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덜컥 걸려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조차도 걸리지 않아야 된다고 했거든. 왜 얼마 전에 어디 나왔잖아요. 바로 며칠 전에 저번 주 법회인가 나왔어요. 도덕에도 걸리면 안 된다 이거. 그것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범이고 기준이고 그런 건데 그 세상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벗어나는 거, 중간 벗어나는 거, 작게 벗어나는 거 이렇게 나오면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크게 벗어남이란 이것저것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인이라고 한다면 대인이 되기가 말이 쉽지. 우리 지금 당장 나쁜 말 하면 바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나쁜 말을 하나. 좋다 나쁘다에 달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되면 될수록 그냥 뭐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만 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좋다 그렇죠. 나쁘다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히 저번 시간인가 그 구절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까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매우 갈 길이 예. 네. 네. 갈 길이 아주 멀다. 네. 아주 멀다. 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조금 가다가 조금 이제 편해지면 어머 나 공부 좀 됐나 보다 하고 거기에 멈추거든요. 그러면 그렇겠죠. 우리는 그 못 벗어나요. 또 그 감옥에 또 살아야 되는 그 감옥에. 그럼 또 언젠가는 또 그 감옥을 언젠가가 그 감옥으로 인해서 괴로우면 또 그때 가서 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이 자꾸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들의 말씀을 그 귀감으로 삼아서 네. 지금 우리는 새 발의 피도 아니다. 갈 길이 끝도 없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에 불 붙은 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